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9월 9일 전국연합학력평가 우리 친구들과 함께 통합과 해설하게 된 김청혜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긴 시간 시험을 보느라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 9월의 학력 평가는요. 또 6월과는 다르게 문항의 길이도 조금 길어졌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한테 정보를 주는 방식도 문항 속속이 조금 숨겨 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그 정보들을 찾아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정답을 유추해야 하는가? 그런 방법들을 조금 유심히 보면서 1번부터 20번까지 같이 한번 풀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1번 문항부터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문항부터 읽어보면요. 그림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에어매트에 의해 안전하게 구조되는, 여기서 안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친구들 눈에 들어왔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구조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라고 되어 있고, 에어매트에는요, 사람이 충돌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충돌과 안전에서 공부했던 그 내용들을 기억을 하고 있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충돌에서 정지할 때까지 시간을 증가시켜서 사람이 받는 평균 힘의 크기를 감소시킨다. 사실상 이 서술에서는 굉장히 많은 힌트들을 주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천천히 한번 해석을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사람이 나와 있어요. 그럼 사람은 질량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요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속력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 되었든 이 사람은 에어매트 위로 떨어졌고 나중에 속력을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은 멈추게 될 테니까 속력은 0이 될 겁니다. 그럼 나중에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0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 이해를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계산이 될 건데 운동량의 변화량은? 그렇죠 우리 충격량이었다고요 그러면 아 선생님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격량과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때 이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람이라고 하는 질량 그리고 처음에 속력 나중에 속력이 0이 되는 것+ 이것은 사실상 이미 다 정해진 거거든요 우리가 뭔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지는 것이고 운동량의 변화량이 정해졌다는. 것은 아 충격량도 정해졌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건드릴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충격량을 어떻게 바꿀 순 없어요. 다만 우리가 흔히 아픔의 크기라고 생각하는 요 충격력, 힘의 크기는 조정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조정을 하냐면 요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함으로써 결국 그 물체가 받는 평균 힘이라고 하는 것을 즉 충격력을 작게 해줄수 있습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 거죠. 결국 그 설명이 지금 길게 나와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마저 보면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하여 안전장치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여기에 있는 원리는 말 그대로 심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 줌으로써 그러면 우리가 심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 주는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푹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각각의 보기에서 어떻게 푹신하게 만들어줬고 힘을 받는 시간을 증가시키면서 결국 우리가 아픔의 크기라고 얘기하는 충격력, 평균 힘을 줄 아, 힘이라고 하는 힘의 크기를 줄여 주었는가. 이걸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기억을 보면 푹신한 태권도 보호대래요. 지금 여기에 말 자체에 푹신한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얘는 역시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 주었고 그러면 힘이라고 하는 것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활용이 된 것이겠죠. 따라서 기억은 오른 보기로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스펀지가 내장된 헬멧이래요. 스펀지 역시 폭신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 줌으로써 결국 힘을 충격력을 줄여 주는 방법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마지막에 유아 보호용 모서리 쿠션이라고 하는 것도요. 결국 폭신하게 만들어 주면서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했고 충격력이라고 하는 힘을 작게 해 줌으로써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원리였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같은 원리다 라고 하는 것은 기억 니은, 디귿을 모두 골라주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챙겨갔어야 하는 것은 사실상 문항 속에서 많은 정보들을 주었지만, 주지 않았어도 우리 친구들이. 찾아낼 수 있었어야 되거든요. 이때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이 충격량이더라. 충격량은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지만 이 충격량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있었죠. 시간과 충격력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시간을 늘려주면 힘의 크기, 충격력을 줄여줄 수 있었고 그것이 우리가 충돌과 안전에서 공부했던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원리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잘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자 그러면요 우리는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먼저 보시면 다음은요 나트륨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나트륨에 대한 서술만 보지만 사실 나트륨이라고 하는 것을 읽으시면서 아 얘는 알칼리 금속이지라는 생각을 같이 해주셨으면 더 좋았던 거예요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면 우리가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걸 떠올릴 수가 있는데 왜 이걸 알칼리 금속이라고 합니까?라고 할때 우리가 이알 알칼리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태운 재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서 나무를 타운, 태운 재를 이제 물에 이렇게 녹이게 된다면 얘가 어떤 염기성의 성질을 나타내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칼리 금속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것만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도 어느 정도 접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실험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이 든 삼각 플라스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그러면 알칼리 금속을 물과 일단 반응을 시킬 건가 보다. 라는 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다가 쌀알 크기의 나트륨 조각을 근데 요 서술이 좀 걸리셨어야 돼요. 우리가 반응을 일으키게 할때 언뜻 생각해 보면 많은 양을 반응시키면 결과가 그만큼 더잘 보일 텐데 왜 쌀알 크기 아주 적은 양을 반응을 시킬까? 그걸 우리 친구들 아, 이 생각해 보면 아이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성이 대단히 좋은 금속이구나. 그래서 너무 많이 반응시키면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적은 양을 반응시키는 거다. 예를 통해서 아, 이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 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나트륨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성이 대단히 좋은 금속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쌀알 크기에 나트륨 조각을 넣고 발생하는 기체를 모을 거래요. 근데 반대로 이 문항은 결론에서 결과를 다+ 줬어요. 근데 어떤 기체가 지금 만들어졌다라고 했냐면 나트륨과 물이 반응했대요. 그랬더니 수소 기체가 발생했습니다라고 우리한테 준 거예요. 요거 선생님이 화학식으로 한번 적어 보면 나트륨이라고 하는 알칼리 금속이 물과. 반응했다는 거예요. 물과 반응했더니 나트륨이 수소의 자리를 뺏어요. 그러니까 수소는 기체가 돼서 날아갔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준 거고, 그럼 그 나머지 바로 이렇게 수산화나트륨과 지금. 수소 기체가 발생한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 개수만 살짝 맞춰 보도록 할게요, 쌤이 이렇게 이로 맞춰주시고. 자 그럼 여기에서 요 수소 기체가 발생한 것이 결과로 나온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다시 그럼 우리는 나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그 기체를 모은 시험관 입구에 그러니까 수소 기체 모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대어본다. 그러니까 나의 과정을 거치고 나니 그 기체가 수소 기체였습니다라고 우리한테 결과를 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수소 기체 검출하는 방법 그렇죠 이거 우리 성냥불을 다져다 보면 퍽하는 소리가 날 거예요. 그거 통해서 아 여기에 지금 수소 기체 생성됐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보면 이 기역과 니은의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기역에는 바로 성냥불을 가까이 대어 봐서 퍽하는 소리가 난다면 아 수소 기체가 발생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 달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삼각 플라스크의 용액에 무엇을 두세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색 변화를 관찰을 할 거래요 역시나 결과를 우리한테 줬습니다 나트륨이 물과 반응해서 생성된 용액은. 염기성이다. 어떤 용액을 떨어뜨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 결과를 봤더니 그 결과를 토대로 이 용액의 액성을 알 수가 있었대요. 근데 그 용액의 액성이 염기성이래요. 그 말은 아 얘는 용액의 액성을 말해 주는 지시약이구나. 그럼 그 우리 보기에서 지시약을 찾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기를 보면 지금 질산은 수용액 페놀프 탈레인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바로 여기에는 페놀프탈레인이 들어갈 거고 페놀프탈레인은 염기성에서 붉은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가 썼던 우리 반응식에서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여기 OH- 수산화 이온을 만들고 있는 바로 염기성일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 페놀프탈레인 넣었을 때 붉은색으로 색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과 니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기억에는 우리 친구들 성냥불을 찾아 주시면 되는 거고. 니은에는 페누프탈레인을 찾아주셔야 하니까 정답은 우리 친구들 2 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알칼리 금속의 실험과 관련된 건 거의 매번 우리 학력 평가에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각각의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가 결과는 어땠었는가 이런 것좀 연결해 주시면서 알칼리 금속 지금은 나트륨이 나와 있지만 리튬이나 칼륨 같은 것들이 출제가 되더라도 얘네가 같.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걸 보면서, 아, 알칼리 금속은 모두 같은 어떤 공통된 성질을 나타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결론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는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제도 역시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요. 동물 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하고 A, B, C는요. 각각 핵, 리보솜, 소포체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우리한테 정보를 줬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핵입니다. 소포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리보솜입니다라고 줬기 때문에 먼저 A부터 C까지의 얘네들을 연결 를해 주셔야겠죠 자 그럼 먼저 이핵 안에 세포 소기관들을 좀 보실 건데 우리 친구들 제일 눈에 먼저 보였던 것은 아마 이 중심에 있는 요, 요기 여 가우 제일 가운데 보이는 우리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는 핵입니다 요거 연결해 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면 우리 예전에는 지금은 택배 많이 쓰지만 예전에는 뭔가 운반할 때 소포 사용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소포체 이름을 공부했었거든요 a 는 지금 소포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 씨가 가리키고 있는 이 동글동글한 거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공부. 했던 단백질의 합성이 일어나고 있는 리보솜입니다. 라고 해서 먼저 ABC의 명칭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했었던 거죠. 자 그럼 우리는 보기를 보면서요. 어떤 것이 맞았고 틀렸는지 구분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기억번입니다. A는 소포체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A 이미 소포체로 찾았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보기다. 라고 골라주실 수가 있겠죠. 니은 보시면 B는 DNA가 있습니다. 그럼 B는 우리가 핵이고요. 핵 안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DNA 있습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니은도 오른복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볼게요. C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얘는 문제에서 동물 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우리 동물 놓치면 동물이 우리가 양분을 얻는 방법이 우리 광합성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동물들은요 먹이를 먹어서 양분을 섭취하는 거예요.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섭취했던 건 그렇죠. 식물이었고 그럼 이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엽록체는 바로 식물세포에서 관찰할 수 있었던 거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 세포 안에서는 우리 엽록체는 볼 수가 없는 거고, 따라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씨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디귿 틀린 보기가 되면서 우리 친구들 이 리보솜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는 곳입니다라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로 꼭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디귿 번과 관련해서 우리 엽록체에서는 광합성 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세포벽이나 이런 엽록체 같은 것들은 우리가 식물 세포에서만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구분해서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요 우리 옳은 것만 고를 거라서 기억과 니은을 골라준. 정답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는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요. 지구 시스템에서 기권과 ABC의 상호 작용 기억리은 디그를 그다음에 표를아 디그를 나타낸 것이고요. 표는 상호 작용의 예를 나타낸 것이래요. ABC는 각각 직권 수권, 생물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질문은요. 지금 ABC는 각각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에 기억리은 디그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상호 작용의 예가. 어떤 권역과 어떤 권역의 상호작용인지를 찾아서 ABC를 메꿔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기억을 먼저 볼게요. 혼합층의 형성이래요. 이 혼합층이 뭐였냐면, 그렇죠. 우리 해수의 층상구조 공부하면서 태양에너지가 많이 도달하는 위쪽 부분이 당연히 수온이 높고 점점점 도달하지 않아서 수온은 낮아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거의 1년 내내 태양에너지가 도달하지 않아서 1년 내내 수온이 일정한 층이 있습니다. 우리 심해층, 이 이렇게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이 표면에서는 뭐가 부냐면 바람이 분다 이런 이야기 해서 결국에 얘네들을 잘 섞어주는 역할을 하게 됐었고 그 결과 이맨 위층에는 수온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혼합층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지금 이 혼합층의 형성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혼합층이라고 하는 것이 왜 수온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바람의 영향인 거예요. 그럼 바람을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냐면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공기가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지금 바람, 공기? 아, 얘 예, 지금 기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기권이 바닷물, 수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기역은 저쪽에 기권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지금 수건에 대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니은도 한번 찾아볼게요. 자 화산가스의 분출이래요. 지하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틈을 뚫고 나와서 분출하는 것을 우리 화산활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분출할 때 고체, 액체, 기체 상태를 내뿜게 되는데 그때 우리 기체 상태를 화산가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화산가스가 분출하게 되면 대기의 조성이 그 부분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변하게 된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기권 우리 지금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지하에 아주 지하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틈을 뚫고 분출하는 거니까 직권이 결국엔. 기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지금 직권이다 이렇게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마지막 디귿 볼게요. 식물의 증산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식물의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잎의 기공을 통해서 수중형태로 얘가 날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였죠. 그럼 결국 잎이라고 하는 거 식물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었고 생물권이 바로 기권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ABCD 모두 아, ABC 모두 찾았거든요. 그럼 수권, 직권, 생물권으로 연결되어 있는 정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간단한 상호작용의 예가 나왔는데 우리 친구들은 단단한 예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시가 되었을 때 어느 권역과 어느 권역이 상호작용하는 것인가. 우리가 전체 지구시스템을 공부하면서 다섯 개의 권역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안정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지구시스템입니다. 이렇게 공부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는 정답 1번으로 체크하시면서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우리가 9월 학력평가에서 어 추가된 시험범위 안에 생명시스템 부분이 들어 있었고, 우리 친구들이 생명시스템에서도 조금 어려워하는 어떻게 유전 정보가 전달이 됩니까? 그 흐름에 대한 문항이거든요. 천천히 한번 내용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요, 세포에서 일어나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래요. 가와나 여기 나와 있는 거. 가와 나는 각각 번역 아니면 전사 그중에 하나에 해당을 하고요. 기억니은 디귿은요. 아데닌, 타이민, 유라실 중에 하나래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억니은 요렇게 디귿 나와 있는 거 있죠? 얘네들의 염기가 뭔지 일단 우리가 매칭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 우리는 돌연변이는 고려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먼저 DNA가 유전 정보 가지고 있어요. 이 DNA 가지고 우리 단백질의 합성이 일어나는 곳은, 그렇죠. 리보솜이었는데 DNA가 곧장 나가면 DNA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서 핵 밖을 나가는 것이 위험합니다. 그러면 DNA라고 하는 건핵 안에 잘 있으면서 이 유전 정보를 단백질이 합성이 되는 리보솜으로 전달해줄 애가 필요하다고 했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핵 안에서 DNA로부터 RNA를 만들어내는 바로 이게 뭐였어요? 그렇죠. 전사의 과정이 일어나야 합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DNA는 두가닥에두 가닥으로 되어있는데 그두 가닥 중에 어느 가닥을 주형으로 RNA가 합성되어 있는지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보적 결합을 좀 기억을 하시면 지금 여기 만약에 얘가 주형이 되었다라고 하냐면 사이토신이니까 그때 만들어지는 RNA의 염기는 그렇죠 이렇게 구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구안이 있으니까 여기는 사이. 아 그러니까 어, 지금 위에 있는 그 가닥이 주형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염기를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문항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데닌, 타이민, 유라실 중에 하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서 먼저 우리 친구들이 어떤 접근을 해줬어야 하냐면 위에 DNA에는 일단 기형 니은밖에 없어요. 근데 RNA에는 누가 있냐면 니은도 있는데. 디귿이 RNA에만 있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RNA에만 있는 것은 그렇죠. 유라실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얘가 유라실이다라고 한다면 유라실이 여기에 만들어지려면 결국 거기에 있는 주형이 되었던 얘는 그렇죠. 바로 아데닌일 겁니다라고 니은을 먼저 우리 친구도 요렇게 아데닌으로 채워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나머지 기억도 찾으실 수가 있는 거죠? 기억은 바로 우리 타이밍일 겁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기억을 또 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 우리 DNA에서 지금 위에 가닥을 주형으로 RNA를 합성했어요. 그때 우리 염기 세개의 요 조합을 우리는 트리플레코드 삼염기 조합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RNA를 지금 핵 안에서 전사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RNA는 핵 밖을 나갈 수 있었고 지금 단백질이 합성이 되는 리보섬으로그 유전 정보를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 RNA가 가져온 유전 정보 를 가지고 단백질의 합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렇죠. 바로 세포질의 리보솜입니다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러한 단계를 번역이었습니다라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때 염기 세 개의 조합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합니다라고 얘기했었고 세 개의 염기의 조합을 우리는 그렇죠. 코돈이었습니다라고 하는 용어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개의 연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했어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결국에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 이러한 단백질은 굉장히 복잡한 3차원의 입체 구조를 갖는다고 했었죠. 그런 구조로부터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되는 겁니다.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은 전체적으로 쭉 내용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보기를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기억번입니다. 가는 전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가는 지금 우리 전사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은 일단 맞는 보기가 되겠죠. 니은에 보면 디귿은 타이밍입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타이밍을 찾은 것은 기억이에요. 근데 얘는 디귿은 우리 유라실입니다. 이렇게 찾았으니까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도 볼게요. 디귿에 보면 나는 핵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가 핵에서 일어났던 것이고 번역의 과정은 세포질의 리보솜에서 일어납니다. 라고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되니까, 디귿도 우리 친구들 틀린 보기가 돼서 정답은 기억만 골라준 1번을 정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5번의 문항이 우리 친구들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풀수 있는 문항이었거든요. 혹시 우리 친구들이 요 문항 놓쳤다면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하면서 내가 어떻게 주형을 찾아낼 것인가, 그래서 염기에 대한 것을 내가 맞춰볼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 보시고 더 중요한 것은 핵에서 전사의 과정이 일어나서 아래 RNA 합성할 거예요. 그렇게 RNA 만들어지게 되면 단백질을 합성하는 리보솜에서 바로 이 번역의 과정을 통해서 코돈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더라. 그럼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의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는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제 역시 먼저 보시면 그림 가는요. 온도에 따른 물체 A의 전기 저항을 나타낸 것이고요. 나는 A가 초전도 현상에 의해 자석 위에 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래요. 나에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먼저 일단 우리 가의 이 그래프를 좀 읽어 볼 건데 지금 보니까 온도를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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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추니까 A의 전기 저항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쩐 특. 정 온도 이하로 되니까 이 물체의 전기 저항이 영을 띠게 되었다고요 우린 이런 것을 초전도 현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런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이 온도를 우리는 임계 온도입니다라고 하는 용어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그 물체를 우리는 초전도체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이러한 초전도체 초전도 현상이 일어날 때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그때 이 a 이 가그 자기장을 밀어내게 되면서 이렇게 떠 있는 현상 우리 마이스너 효과입니다. 요런 거 공부했었거든요. 자, 그 모습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보기를 보면서 옳은 것만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기억해 보면 온도는 가티 Tc 임계 온도보다 높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나의 A에 대한 설명이에요 얘는 지금 어, 초전도체이고 얘가 임계온도 이하의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니까 얘가 그 자기장을 밀어내면서 위에 떠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임계온도 이하의 온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찾아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일단 틀린 보기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보면 전기저항은 0입니까? 그렇죠 우리 임계 온도 이하에선 전기 저항 지금 0이라고 그래프에서 주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얘는 전기 저항은 0에 해당합니다. 니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디귿에 보면 a 와 자석 사이에는요 서로 미는 자기력이+ 자기력이 작용하고 있대요 그렇죠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게 될때 외부 자기장 걸어주게 되면 얘를 밀어내면서 결국 이 물체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한다고요 근데 얘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그 반대 방향으로 결국 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귿까지 우리 친구들 맞는 보기가 돼서요 정답은. 이은과 디귿을 골라 준 4번을 정답으로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9월에서는 지금 초전도체가 나왔습니다. 우리 신소재에서는 그래핀 초전도체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 초전도체 여기 출제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핀에 대한 내용까지 꼼꼼하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다음은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기역과 니은에 대한 자료입니다라고 되어 있고 기역과 니은은 각각 단백질 핵산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우리는 요걸 보면서 기역과 니은을 먼저 찾고 다음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유전 정보를 저장한대요. 그리고 전달한대요. 이거 우리가 앞에서 유전 정보의 흐름을 보면서도 유전 정보 전 저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DNA의 역할이었고 DNA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서 핵 밖으로 가면 유실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고 그럼 이 전달에 관여하는 것은 RNA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DNA와 RNA이 지금 기억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 얘가 지금 핵산을 의미하는 거구나라고 우리 우리 정도 체크를 해 주실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그 니은에 보면,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래요. 어 그럼 우리 앞에 5번 문제 풀 때도 결국 코돈이라고 하는 거세 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했었고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의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결국에는 단백질이 합성이 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단위체가 아미노산인 것은 얘가 바로 단백질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기억 니은은 찾은 거예요. 그리고 문제 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에 보시면 기억은 핵. 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기억 우리가 핵산이라고 이미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복이다 이렇게 체크하실 수가 있겠죠. 니은에 보면 니은에 효소는 아 니은은 효소의 주성분이래요. 그렇죠. 효소, 호르몬 이런 것들의 주성분이 우리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청소년기에 단백질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복이다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D급 볼게요. 기억과 니은은요 모두 탄소 화합물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우리 그래서 탄소 소화물 공부하면서 핵산, 단백질 모두 다그 중심에 탄소를 중심으로 여러 원소가 결합하고 있는 형태였다라고 하는 거 같이 공부했었거든요. 따라서 D급까지 우리 친구들 맞는 보기로 골라서요. 정답은 5번으로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는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는요. 연직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사과 A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요. 나는 지구 주위를 일정한 속력으로 원운동하는 인공위성 B의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라고 하고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보면 여기 A의 요 사과가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뭔 거예요? 그렇죠 이 사과는 질량을 가지고 있고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과는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요 인공위성이 돌고 있는 것도. 그렇죠. 우리 중력의 영향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네요. 기억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A에는요. 중력이 작용한대요. 그렇죠. 중력이 작용해서 지금 사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은에 보면 A는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A라고 하는 사과의 자. 작용하고 있는 힘이 뭐예요 그렇죠 중력이에요 아 그러면 지금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힘의 정의가 뭔데 어떤 물체에 모양을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운동 상태를 변화하게 하는 원인이 힘이었다고요. 그렇죠. 그럼 지금 운동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그 물체의 속력, 속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빠르기와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아, 그러면 힘이 작용한다는 건 결국 그 물체의 빠르기, 속력이 변한다는 거구나. 그러면 지금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변하고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중력이라고 하는 건이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는 거거든요. 이 물체가 낙하하면서 물체의 질량이 변하나요? 어, 질량이 변하지 않아요. 즉 낙하하면서 결국 이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의를 살펴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속력 변화를 의미했었다고요. 힘이 작용하면 속력이 변해요. 근데 그 힘이 일정하대. 그 말은 속력 변화라고 하는 것이 속력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일정하게 작용할 거라고 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니은에 보면 에이는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지금. 주임의 방향과 이 물체의 운동 방향, 과학에서 말하는 운동은 시간에 따라 그 물체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시간에 따라 지금 위치가 달라지고 있는 운동을 하는데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아요. 운동하고 있는데 계속 그 방향으로 힘을 주면 당연히 속력은 증가하게 되겠죠 따라서 속력이 변화가 일정할 건데 그 변화 증가하는 거예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게 될 겁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니은도 맞는 보기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디급 볼게요 비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비의 운동 방향은 같대요 근데 얘 지금 비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에요 그럼 지구. 중심 방향을 향해야 하는 거고 이+ 윈공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옆으로 운동하고 있거든요. 지금 얘가 같은 방향이라고 다 보기는 어렵겠죠. 따라서 운동 방향은 같지 않습니다. 디귿은 틀린 보기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만 고르면 정답은 기역과 니은을 골라서 정답 3 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는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요 어 물질 기억과 니은이 세포막을 통해 확산하는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하고 그림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문제를 읽으시면서 확산이라는 용어가 나왔거든요. 읽으면서 그 정의가 같이 떠올랐으면 제일 좋아요. 이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고농도에서 어떤 그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에서 저농도로 우리가 특별히 에너지를 주지 않더라도 이 문제가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확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그림이 있는데 그림에 화살표가 있어요. 일단 먼저 세. 포막을 우리한테 주어줬고 세포막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인지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중층의 구조에 단백질이 파묻혀 있거나 관통하는 구조가 바로 세포막이었습니다.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질들은 인지질을 통해서 어떤 물질들은 이 다막단백질을 통해서 투과를 하게 되는데 어떤 물질이냐 그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 뭐 분자의 크기라든지 전화가 전화를 띱니까 아닙니까 인지질이라고 하는 것에 용 해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물질은 잘 투과 시키고 어떤 물질은 잘 투과 시키지 않는 이 세포막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적 투과성을 갖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던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단백질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하고 있는 방향을 체크해 보면 세포 외부에서 내부로 물질이 이동하고 있거든요. 그럼 얘 확산이라고 했으니까 아 여기가 고농도고 여기가 저농도겠다라는 것을 찾아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정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하고. 같이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기억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의 농도는요 세포 외부가 세포 내부보다 낮대요. 어, 만약에 얘가 더 낮았으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그 물질이 이동하는 것이 확산이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세포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까 정리했던 것처럼 세포 외부의 농도가 지금 더 높은 상황인 거예요. 따라서 기억은 틀린복이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니은 볼게요. 어, 니은에 해당 하는 물질로는 포도당이 있대요. 요게 우리 친구 조금 까다로웠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인지질을 통해서 투과하는 물질과 단백질을 통해서 투과하는 물질 그 특성들을 좀 기억을 했어야 돼요. 우리 이 인지질 같은 경우에는 분자의 크기가 작거나 아니면 그렇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용성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인지질을 통해서 잘 투과한다고 했었죠 근데 만약에 분자의 크기가 포도당이나 이런 것처럼 분자의 크기가 커지면 그거는 우리가 막단백질 단백질을 통해서 투과하게 됩니다 혹은 이 단백질을 통해서는 전하를 띠는 물질들 예를 들면 이온 같은 것들은 단백질을 통해서 투과합니다 라는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포도당을 물어봤는데 포도당은 그럼 단백질을 통해서 투과해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니은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니는 틀린 복이다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D급 볼게요.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이 있대요.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표시를 해두시고 우리 친구들은 세포막의 일단 구조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이 파묻혀 있거나 관통하는 구조. 근데 이 인지질을 통해서 투과하는 물질이 있고 단백질을 통해서 투과하는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의 특성에 따라 어떤 건잘 투과를 시키고 어떤 거는 투과를 못 시키더라. 아,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을 갖습니다라는 내용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귿이 오른 보기가 돼서요. 정답은 디귿만 골라준 2번을 정답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 세포막의 구조는 반복적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보시고 선택적 투과성이 무엇인가 그 개념을 잘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요. 세 가지 화합물이라고 되어 있고 염화나트륨. 그리고 질산 나트륨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읽으면서 우리 친구들 화합물이 나왔기 때문에 읽으면서 같이 연상이 되었으면 좋았던 것은 아, 지, 지금 염화 나트륨, 질산 나트륨 얘네 둘다 금속과 그렇죠. 비금속의 결합이니까 얘네 이온 결합 물질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같이 떠올렸으면 참 좋았던 문항이에요. 그다음 보니까 설탕. 설탕은 아, 얘는 공유 결합 물질이지라고 하는 거. 어, 이것을요, 주어진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겁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우리 기준이 뭐냐면, 성분 원소가 세 가지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염화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나트륨 하나, 염소 하나, 성분 원소가 두 개예요. 그러면 얘 아니오로 가야 하는 것은 염화나트륨 요거 하나다. 이렇게 체크해주실 수가 있겠죠? 죠? 그렇죠? 그러면 얘네 둘다세 가지인지 확인할게요. 지금 여기 나트륨 하나 있고 질소 있고 산소 있어요. 아 그럼 얘는 성분 원소가 세 개구나. 또 얘는요. 탄소 있고 수소 있고 산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구성하고 있는 성분 원소는 세 개입니다. 따라서 얘네 둘은 얘로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기준을 같이 볼게요. 두 번째 기준에 봤더니 수용액은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수용액의 전기 전도성을 우리 친구들이 보면서 무엇을 같이 정리했어야 하냐면 우리가 공유 결합 물질 이를 봤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온결합 물질을 같이 한번 살펴봤었어요. 공유결합 물질과 이온결합 물질에 있어서 우리가 고체 상태에서는 둘다 전화운반자의 역할을 할 애가 없기 때문에 우리 전기전도성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액체 혹은 얘를 물에 녹인 수용액 상태에서는 공유결합 물질은 이온화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전기전도성 없었다고요. 근데 이온 결합 물질들은 얘가 이온화 되면서 그 이온이 전하 운반자의 역할을 하면서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친구들 꼭 체크를 해주셨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수용액에서. 수용액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까 요거 물어보려면 결국 이온 결합 물질입니까 이거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온 결합 물질은 아까 요두 개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미 하나가 디귿으로 갔어요 여기 질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것이 얘로 이동을 해야겠죠 따라서 얘로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은 질산 나트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니요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요렇게 설탕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요정도 정리를 하고 우리는. 기억 니은 디귿 보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보면 에는아 기억은요. 지금 질산나트륨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여기 질산나트륨 맞습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니은 볼게요. 니은은요 구성하는 원소들은 모두 비금속 원소입니까? 물어봤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 탄소, 수소, 산소는 모두 비금속 원소인 거예요. 그래서 니은도 맞는 보기다라고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볼게요. 디귿에서 구성 입자 사이의 결. 결합은 이온 결합입니까 그렇죠 지금 나트륨 금속이고요 그리고 염소는 염화 이온 음이온 될 거고 얘는 양이온 될 거고 그럼 정전기적 인력에서 결합하는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뒤끝까지 우리 친구들 오른 보기로 골라서 정답은 5 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항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여기 수용액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까? 이게 참 다양한 형태의 문항으로 우리 친구들한테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꼭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하는 것은 공유결합 물질에 있어서는 고체든 액체든 수용액은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온 결합 물질을 액체 혹은 수용액 상태에서는 이온화되면서 이 전하를 띤 이온들이 전하 운반자의 역할을 한다고 했었고 그래서 얘네들은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라는 내용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는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요 카탈레이스의 유무에 따른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에서의 네,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라고 하고 그래프 하나가 나와 있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럼 우리가 이 그래프를 좀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 과산화수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산화수소 라고 하는 것이 있고 얘가 어쨌든 반응이 일어나면 생성물은 뭐가 될 거냐면 기억이라고 하는 것과 산소가 될 거래요. 그럼 우리 과산화선소, 과산화수소 분해가 되면 물과 수, 물과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기억은 지금 물에 해당할 거다. 라고 하는 걸 찾아주시는 거예요. 예를 지금 화학 반응식으로 한번 적어보면 과산화 수소가 물과 그리고 산소로 분해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개수를 맞춰보면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생성물 그리고, 아, 반응물 그리고 생성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찾았는데 얘네들이 반응이 일어나려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가해 줘야 한다고 했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에너지 장벽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공부했었던 거죠. 즉 에너지 장벽을 넘어가야 그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반응을 일어나게 하려면 최소한 요 정도의 에너지는 주어야 합니다. 우리 그 개념이 활성화 에너지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니까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것이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이었는데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 상황에서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봤더니 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줄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활성화 에너지를 줄여줌으로써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하는 것을 그렇죠. 우리는. 총매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우리 몸 속에서 그런 총매 역할을 하는 생체 총매가 바로 효소입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얘는 지금 효소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 정도 정리를 하고요. 같이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기억에 보니까 기억은 물입니다. 이거 우리 물로 이미 찾은 거였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복이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니은에 보면 카탈레이스는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춥니다. 지금 생체 촉매였던 바로 효소 카탈레이스가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줌으로써 반응이 더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다만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효소, 생체 촉매, 정촉매. 우리가 촉매로 공부했던 것은 이때 반응열이라고 하는 것은 즉 반응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건드리지 않고 활성화 에너지만 정촉매의 경우에는 낮춰 주는 거고 부촉매의 경우에는. 높여줬던 거죠. 다만 이 효소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줘서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니은도 맞는 보기가 되겠죠. 디귿에 보면요 카탈레이스는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는 속도를 감소시킨대요. 아니죠 활성화 에너지를 줄여줬어요. 그럼 반응이 더잘 일어나게 해주는 거죠. 따라서 반응 속도를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증가시키는 겁니다라고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기역과 니은을 골라준. 3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는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요. 임의의 원소 ABC의 방출 스펙트럼과 별 S의 흡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래요. 그리고 지금 스펙트럼이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ABC에서는 지금 방출 스펙트럼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별 S의 흡수 스펙트럼이 나와 있는 모습인 거죠. 자, 그러면 보면 원소 ABC를 보면 얘네들은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공부했었냐면 같은 원소라고 한다면 이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 원소의 지문과 같은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스펙트럼을 보면 이 원소가 무엇인지 알수 있다고 했었고 흡수선과 방출선이 같은 위치에 같은 개수 같은 원소라면 똑같이 나타납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 이별 S의 대기를 이루고 있는 원소가 무엇인지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찾았냐면 지금 보면 a의 요선들이 b의 흡수선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쭉 내려보면 지금 요선이 a와 지금 딱 맞는 걸볼 수가 있고요. 요선도 여기에 딱 맞고요. 요선도 여기에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요선도 여기에 나타나고 있고 여기선도 여기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 A의 지금 방출선이라고 하는 것이 별 A의 흡수선에 모두 나타나고 있는 것은 별 S의 대기의 원소 A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B도 한번 볼게요. B에 보면 일단 여기에 세 개가 나란한 게 있는데 지금 별 S의 흡수선에는 세개 나란한 선 자체가 안 보여요. 그렇죠? 그 말은 별 S의 대기 여기에는 b라고 하는 원소는 없습니다라고 우리 친구들은 결론을 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c도 볼게요. c는 여기 선 있고 여기도 선 있고 요 여기도 선 있고 여기도 선이 있는 거죠. 아, 그럼 별 s의 대기에는 원소 c도 존재하는구나라고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린 요 정도 정리를 하고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기억입니다. 어 고온의 A는요.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한대요. 그렇죠. 모든 파장의 빛을 다 방출했다면 우리는 연속 스펙트럼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원소 A 같은 경우에는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방출선이 지금 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니은에 보면 별 S의 대기에는 B와 C가 존재하네요. 아니죠. 우리 지금 이미 A와 C가 존재합니다. 요거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다 요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보도록 할게요. 별빛의 스펙트럼을 통해서 별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를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이거 통해서 우리가 우리 우주에 어떠한 원소들이 있습니까 요것도 같이 한번 찾았던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별 s 가 어떠한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디귿까지 우리 친구들 오른 보기로 골라주시면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을 골라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 보시면서 한 종류의 원소다라고 한다면 결국 흡수선과 방출선 같은 위치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별 s 그 대기에 어떠한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것인지 이러한 정보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문제부터 보면요. 다음은요. 인도네시아 스메루 화산 폭발에 대한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라고 하고 신문 기사의 일부가 나와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021년에 12월 4일에요. 스메루 화산이 폭발을 했대요. 화산재와 뜨거운 가스가 십여 킬로미터까지 분출이 됐고요. 인근 마을은요, 온통 시커먼 화산재로 뒤덮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택과 차량은 물론이고요, 마을에있는 다리가 파손이 돼서 뜨거운 열기와 화산재로 가축이 질식사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곳의 위치와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린 여기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한번 골라 보도록 할게요. 기억 번부터 같이 보도록 할. 하겠습니다. 화산 활동으로 지구 내부 에너지가 급격하게 방출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에너지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을 공부하면서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이런 걸 공부했었거든요. 그중에서도 바로 이 화산 활동의 에너지원이 되었던 것이 그렇죠. 지구 내부 에너지였다고요.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틈을 뚫고 결국 얘가 분출하게 될때이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것도. 바로 지표면으로 전달이 되었던 것이고 지구 내부에 있던 그 물질들이 결국에는 분출이 되었던 것이다. 요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기억해 보면 화산 활동으로 지구 내부 에너지가 급격하게 방출이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보기가 되겠죠. 니은 볼게요. 성층권의 기역이 지금 화산재라고 하는 것이 대량으로 만약에 유입이 된다면 그때는요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거래요. 그렇죠? 이 화산재라고 하는 것이 성층권의 대량으로 만약에 공급이 된다면 우리 태양 에너지가 오다가 반사율이 오히려 노, 증가하게 될 거고, 그럼 그만큼 태양 에너지가 많이 도달하지 않게 된다면 지구의 온도도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 양이 일시적으로 감소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지구의 온도는 낮아지게 될 겁니다라는 내용까지 같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디귿도 볼게요 니은이 퍼져나간 지역은요 니은이 뭐냐면 지금 화산 가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화산 가스 대부분은 수증기 아니면 이산화탄소 그중에 뭐가 있냐면 이산화황이 있죠 그렇죠 그런 이산화황이 있는데 어 이렇게 퍼져나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황산염 같은 것들로 인해서 결국 우리 산성비가 올 수.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했었고 산성비의 피해가 우리 친구들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럼 보니까 산성비로 인한 피해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디귿도 맞는 보기가 돼서요. 정답은 기억 내은 디귿을 모두 골라준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시면서 이거는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지만 우리 친구들이 낯선 글들이 등장을 하면서 괜히 심리적으로 조금 어렵게 느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보기 하나하나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묻는 것이었어서 다시 한번 보면서 내가 이렇게 낯선 유형의 문항이 나왔을 때 어떻게 답을 찾아내야 하는가 꼼꼼하게 복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십사 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그림은요. 판의 경계에 위치한 지역 A, B, C와 각 지역에 인접한 판의 상대적인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겁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친구들이 이 지구 시스템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이 판의 경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판의 경계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세 가지를 먼저 떠올려 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그렇죠. 우리 멘틀의 상승부에서는 판과 판이 멀어지는 경계가 있는데 우리는 그 경계를 발산형 경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에 보면 이렇게 판과 판이 멀어지고 있는 지금 A가 발산형 경계에 해당할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판과 판이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는 얘가 바로 수렴형 경계에 해당합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판과 판이요 어긋나고 있어요. 아 여기는 보존형 경계다. 자, 그러면 다시 기억으로 돌아가서 얘는요. 멘틀의 상승부, 아랫 부분에서 올라오면서 판과 판이 멀어지거든요. 그 말은 여기에는 판이 생성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얘는 판과 판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얘 섭입하게 될 건데 판이 소멸하는 경계입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다만 C의 경우에는 판과 판이 그냥 어긋나기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서는 생성도 소멸도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요. 기억부터 같이 한번 보기를 보면서 옳은 내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볼게요. A에는요. 근데 A는 뭐였냐면 지금 아프리카 판이랑 아라비아 판이랑 만나면서 같이 아, 멀어지고 있는 발산형 경계에 해당을 했었거든요. 우리 요거 같이 뭘로 봤었냐면 아프리카 열곡대가 발달하는 거. 지금 판과 판이 멀어지게 되면서 우리 이렇게 V자 어, 깃 모양의 골짜기가 만들어지는 열곡대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럼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기억에서는 어, A에서는요 폭이 좁고 긴 V자 모양의 골짜기가 발달합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은 맞는 복이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니은을 보도록 할게요. 니는요 지금 우리 아까 정리했던 것처럼 수렴형 경계가 되는데 바로 이 위쪽에 있는 유라시아 판이랑 인도 오스트리아 판이 이렇게 만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요 위쪽 여기 B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대륙판이 어, 서, 어, 가까워지고 있는 수렴형 경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 습곡산맥 만들어집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바로 우리 히말라야를 떠올려 주시면 되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는 화산 활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요렇게 공부했었거든요. 근데 니은에 우리 친구들 보면 비에서는요. 산맥을 따라 화산이 분포하고 있네요. 아니요. 화산 활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복이다라고 골라 주시면 되겠죠. 마지막 디귿도 한번 볼게요. 디귿에서는 일단 여기에 있는 태평양판이랑, 이쪽에 있는 북아메리카판이 지금 어 이렇게 어긋나고 있는 시 보존형 경계를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산안드레아층 단층이 되겠죠. 여기에서는 판이 소멸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아까 생성도, 소멸도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보기가 돼서요. 정답은 기억만 골라준 1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시 이 문항을 보면서 판의 경계를 발산형 경계. 얘네 판과 판이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새로운 판이 형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고 판과 판이 가까워지게 된다면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섭입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 화산 활동도 일어나고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이러한 지각 변동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판이 생성되거나 소멸되진 않지만 어긋나기만 하는 거. 이거 우리 보존형 경계였다라고 하는 부분들 같이 기억하. 시면서 각각의 경계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납니까 그것 때문에 어떠한 지형이 형성됩니까라는 내용으로 잘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십오 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고 에너지원 지금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은 것이 우리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이라고 하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태양 에너지였죠. 이 태양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대기의 순환, 해수의 순환을 만들게 되면서 기상현상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조력 에너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력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달과 태양의 인력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것이었고 그러면 해수면의 높이 차가 우리 밀물이나 썰물 같은 현상으로 해수면의 높이 차가 달라지게 되면서 갯벌, 생, 갯벌 생태계 같은 것에 변화를 주게 하는 에너지원이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 우리가 화산활동 보면서도 한번 언급을 했던 것인데요. 이 지구 내부 에너지까지 우리 친구들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세 가지를 먼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요 보기에서 있는 대로 한번 골라 보도록 할게요.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태양 에너지는요 기상 현상을 일으킨대요. 그렇죠? 우리 대기와 해수 순환시키게 되면서 얘네 다양한 기상 현상을 만들어내게 하는 것이 태양 에너지였습니다. 요렇게 보셔야 되니까. 기억은 맞는 보기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니은 보면요. 조력 에너지는 밀물 썰물을 일으켜서 해수면의 높이 차를 만들고 결국 얘네들의 변화를 일으키게 합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니은도 맞는 보기가 되겠죠. 마지막 디귿 볼게요. 지구 시스템에서 가장 많은 양의 에너지를 차지하는 게 뭐니요. 어 그거 우리 태양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정리했는데 지금은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디귿이 우리 친구들 틀린 보기가 돼서요. 정답은 기역과 니은을 골라서 3 번을 정답으로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먼저 우리 지구 시스템 에너지 원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내가 잘 기억하고 있는지, 그래서 태양 에너지 때문에 어떠한 순환 에너지 순환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가 물질 순환, 에너지 순환 또 구분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가, 조력 에너지는 어떠한 원인 때문이었고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각각을 구분해서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1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요. 어, 스타이로폼 공과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탄소 화합물의 탄소 골격 모형을 만드는 규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문항이 우리 친구들 유사한 문항들이 좀 출제가 됐었는데 얘 문항에서 이 궁극적으로 묻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좀 당황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던 문항이거든요. 어떤 생각을 했어야 하고 답을 어떻게 찾았어야 하는지 좀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탄소 원자를요. 스타이로폼 공으로. 나타낼 거래요. 그러니까 탄소 원자를 지금부터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공으로 나타낼 거다. 이렇게 체크를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쑤시개를 꽂아서 스타이로폰 공과 스타이로폰 공을 연결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탄소와 탄소 사이에 사실 얘네 전자를 공유하는 공유 결합이 있을 건데 그 공유 결합을 우리가 이쑤시개로 표현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단서에서 읽어내셨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보면 스타이로폰 공한 개와. 다른 스타이로폼 공한 개, 즉, 탄소, 탄소 결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연결할 때는요, 이쑤시개를 최대 세 개까지 사용할 수 있대요. 이게 아마 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이 우리 지금 좀 들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말은 지금 우리 탄소를 동그랗게, 우리 요렇게 스타이로폼 공으로 나타낸다면 이 탄소와 탄소 결합에 최대 세 개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이쑤시개 하나로 결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탄소, 탄소 사이에 이렇게 이중결합도 가능하고 아니면 최대 이렇게 세 개까지도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세 번째 서술에서 우리한테 준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보면, 각스타이로폼 공에는요네 개의 이쑤시개가 꽂혀 있어야 합니다. 우리 탄소 생각하면 원자번호 6번이에요. 그럼 2 주기 14족 원소가 되니까 결국 우리 탄소 어, 전자 배치를 한번 그려보면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우리가 전자 두 개를 요렇게 배치를 했었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요, 우리 이제 총네 개만 더 들어가면 되죠. 탄소는 원자번호 6번이니까 전자 여섯 개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개더 넣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네 개가 더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얘는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고 싶잖아요. 그러면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여덟 개까지의 전자를 가져야 하는데 여기 네 개가 이렇게 비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탄소는 결합할이네 개입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말은 결국 네 개의 공유 결합이 가능합니다.라는 이야기였잖아요. 그걸 우리한테 각 스타이로폼 공에는 탄소는 네 개의 이쑤시개가 꽂혀. 그 말은, 네 개의 공유결합이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했던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우리한테 물어봤던 건 뭐냐면 이러한 규칙들에 따라서 스타일로폰 공을 지금부터 몇개줄 거냐면 세개줄 거래요. 그렇게 세개 줬을 때 사슬 모양에 반드시 뭐 고리 이런 건안 되고 사슬 모양에 그냥 한 줄로 쭉 만드는 거 얘기하는 거죠. 사슬 모양에 탄소 골격 네 종류를 한 개씩 만들었대요. 그때 사용된 이수식의 총 개수가 몇 개입니까? 이게 우리 친구들 조금 어려웠을 수 있을. 같거든요. 먼저 천천히 해 볼게요. 사슬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 친구들이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아 먼저 탄소가 세 개래. 그럼 얘네들 사이에 일단 결합 하나 가능한 거죠. 하나. 하나 해줘요. 근데 얘는 총네 개의 어 지금 네 개의 이쑤시개가 꽂혀 있어야 한대요. 네 개의 공유 결합해야 되는 거든요. 거 결합팔이 네 개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이쪽에 하나 있으니까 세 개가 더 들어가야 돼. 하나 둘셋 이렇게 그죠. 얘는 이쪽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이쪽에 있는 거죠. 얘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개가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모형 하나 만드는데 지금 이 수식에 몇개 필요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여기 에 이쑤시개 총 10개 필요하다. 요거 하나 지금 찾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 두, 세 번째 서술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네 단일결합 말고 이중결합삼중결합 결합 최대 이쑤시개 3개까지 쓸수 있습니다. 요걸 힌트로 줬었다고요. 그럼 얘 가지고, 아, 그러면, 두 개가 일단 이중결합인 거 요거 하나 만들어 보자. 요 생각 하셨어야 되죠. 근데 대신 탄소는 지금 세 개여야 되니까 얘는 일단 시작은 요쪽에는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제 역시 얘도 네 개로 다 맞춰 주시는 거예요. 얘가 하나, 두개 가지고 있으니까 두 개만 더 꽂으면 돼요. 그래서 두개 이렇게 꽂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 두개 있는데 얘는 요쪽에도 하나가 있으니까 하나만 더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얘가 여기 하나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요거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세개더 들어가면 되네. 그러면 모두가 탄소가 지금 4개의 이쑤시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어봅시다. 몇개 필요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아, 얘는 아홉 개 필요하구나. 자 근데 여기서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근데 이거 말고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하나로 하고 요렇게 두 개로 하는 거 이거 다른 거 아니에요라고 하는데 아니죠 얘네 두 개는 같은 거예요 얘를 앞에서 보냐 뒤에서 보냐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얘네는 따로 세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요렇게 자 그럼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할수 있는 게 뭐냐면 역시나 세 개를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나만 이중결합 말고 둘다 이중결합일 수 있죠 그럼 여기도 이렇게 이중결합 여기도 이중결합 요렇게. 그러면 또네개 맞춰줄게요. 여기 두개 있으니까 얘는 두개 하면 되고, 근데 얘는 이미 하나, 둘, 셋, 네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 두개 있으니까 역시 두 개. 그럼 세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얘 여덟 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 이중 결합에 더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없는 거죠. 삼중 결합 할게요. 역시나 여기에도 이렇게 세개 있으면 하나가 이렇게 세 개의 결합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세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하나밖에 더 결합을 못 하겠죠. 그리고 얘는 얘와 결합해야 되니까 얘는 단일 결합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탄소는 네개의 이쑤시개까지 꽂을 수 있으니까. 그럼 얘는 하나, 둘, 세 개까지 꽂을 수가 있겠죠. 세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말고는 다른 경우는 없고 문제에서도 네 개의 모형을 네 종류씩 하나를 하나 네 종류를 한 개씩 만들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필요한 이쑤시개를 다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열개 아홉 개 여덟 개 8개, 여덟 개니까 열 아홉 개에다가 열여섯 개더 해줘서 서른다 개가 되겠죠. 그럼 정답은 우리 친구들 이 번으로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무형 문항이 우리 친구들이 요 규칙을 찾아내가지고 실제로 요렇게 만들어내는 게 다소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면서 아 내가 탄소가 어떻게 공유 결합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지 좀 색다른 문항으로 물어본 것 뿐이다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 꼼꼼하게 복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십칠 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와 같이요 수평면 위에 놓여 있는 물체 A를 밀어서 용수철을 압축시킨 후에 잡 있던 손을 가만히 놓았더니 여기 잠깐 볼게요. 얘를 압축시켰어요. 그래서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 얘가 잡고 있을 땐 움직이지 않았겠죠. 속력이 0이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잡고 있다가 손을 가만히 놓는다면 용수철은 탄성을 가지고 있어요. 변형된 물체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힘이 작용할 거라고요. 결국 이 물체는 힘 받을 거고 힘을 받으면 이 물체는 운동하게 되겠죠. 운동 상태가 바뀔 거니까. 그럼 운동 상태로, 지금 운동 방향으로 힘을 줄 거니까 이 물체의 속력은 증가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이 물체가 손을 가만히 놓았더니 A는 용수철에 분리되어 운동하다가 시간에 따라 이 물체의 위치가 달라지다가 수평면에 고정된 여기에 보면 쿠션이 있어요. 이 쿠션과 충돌해서 다시 정지했대요. 어, 뭔가 속력을 가지고 운동하던 그 물체가 쿠션이랑 충돌하니까 다시 정지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어찌됐던 이 속력이 다시 영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읽어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랬더니 그때 내 나는요, A가 쿠션과 충돌한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쿠션으로부터 받은 힘 그리고 그 힘을 받는 시간 결국 힘을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곡선이 시간 축과 이루는 면적 여기는 지금 S입니다. 요렇게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물리량의 크기가 요. S인 것, 그러니까 물리량의 크기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방향 이런 거 말고 그러면 S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얘가 나타내고 있는 이 면적 S가 일단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얘는 지금 힘과 그리고 그 힘을 받은 시간의 곱이에요. 그렇죠? 그럼 힘과 그 힘을 받은 시간의 곱, 요거 우리 뭐예요? 그렇죠, 이거 충격량이에요. 근데 우리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량의 변화량이었잖아요. 그죠이 물체는 질량을 가지고 있었고 v라는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었는데 어찌 되었든 쿠션과 충돌하게 되면서 속력은 0이 되었다고요. 그럼 나중 속력이 0이니까 나중에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0인 거예요. 지금 얘네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결국에는 그 충격량과 같은 겁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되셨어요. 즉, 쿠션에 충돌하기 직전에 속력이 있을 거죠. 그 물체, A 물체의 운동량, 그리고 쿠션과 부딪혀서 결국 정지했을 때의 운동량, 그 운동량의 변화량이 이, 결국 이 그래프에서 나타내는 충격량, 면적 S와는 같은 겁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보기를 보면서요. 같은 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기억입니다. 대신, 문제에 보면, 단, 모든 마찰과 공기저항은 무시할 거고요. A는 용수철과 쿠션으로부터 어, 수평방향으로만 힘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억에 보면, 쿠션과 충돌하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이 A가 쿠션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이래요. 그쵸? 지금 쿠션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이 힘과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넓이로 표현이 된 거죠. 그럼 얘는 지금 S, 물리량의 크기와 같은 거다. 요거는 맞는 보기로 골라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니은 볼게요. 쿠션에 충돌하기 직전 A의 운동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고 했어요. 근데 이 나중에 운동량이 정지했다고 했기 때문에 0이라고요. 그럼 그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충돌 직전에 이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와 같은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니은도 맞는 복이다, 같은 크기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기급 볼게요. 손에 놓는 순간부터 용수철이 분리될 때까지 A가 용수철로 받은 충격량이에요. 그럼 맨 처음에 얘가 정지했었으니까 속력이 0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손을 놓게 되면 결국 이 물체는 용수철로부터 힘을 받을 거고 그 힘을 받을 시간, 그거의 곱인 충격량만큼이 이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용수철로부터 A가 용수철로부터 받은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디귿에 있는 용수철로부터 A가 받은 충격량 역시 같은 크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편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즉이 물체가 멈춰 있었어요. 속력이 0이었어요. 운동량 0이었죠. 근데 얘가 손을 놓게 되면서 힘을 받을 거고 그 힘을 받. 받은 시간 즉 충격량이 있을 거라고요. 편하게 그 충격량이 10이었다 생각하면 그 충격량 10 받은 거만큼 이 물체의 운동량은 10만큼 증가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운동할 건데 그렇게 운동하다가 쿠션이랑 충돌했죠. 당연히 방향은 반대이기 때문에 속력은 감소했을 거고 그럼 감소한 운동량이 지금 정지했으니까 10만큼 줄어야 정지할 거잖아요. 그럼 그 10의 크기가 결국 쿠션이 A에게 작용한 충격력이다. 결국 다 같은 크. 기 를 말하는 거다라고 예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기억리은 디귿을 모두 골라준 5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는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다음은요. 2, 3주기 원소 어, A와 D에 대한 자료입니다.라고 하고 지금 어, 정보가 나와 있네요. 우리는 보면서. A부터 D의 주기율표에 대한, 어, 주기율표에 나타난 것으로 적절한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면 A와 B는 금속 원소래요. 그러면 주기율표 상에서 왼쪽에 A와 B가 존재해야 하는데 지금 모두 다 AB는 왼쪽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로 알수 있는 건 없네요. 두 번째 보니까 원자번호는 A가 B보다 작대요. 그러면 A가 B보다 작으려면 A가 더 앞쪽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a가 더 앞에 있고 a가 더 앞에 있고요. a가 더 앞에 있어요. a가 더 앞에 있고 근데 얘는 b가 더 앞에 있죠. 아, 4번은 안 되겠다. 그다음에 니은 볼게요. B와 C는 전자 껍질수가 같대요. 전자 껍질수가 같은 건 그렇죠. 주기가 같아야 하잖아요. 그럼 B와 C의 주기가 같은 거 보면 B와 C는 지금 주기가 달라요. 그렇죠. 그럼 얘는 정답이 안 되겠고 B와 C, 그다음에 B와 C, 여기도 B와 C 다 같네요. 그다음에 C와 D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대요. 원자과 전자수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조기 같아야 하는 거예요. 세로 줄에 같은 세로 줄에 위치해야 되는데 지금 C와 D를 보면 같은 세로 줄에 위치하고 있지 되는 거죠. 얘는 C와 D는 같은 세로줄, 얘도 C와 D는 같은 세로줄이에요. 마지막을 보고 답을 찾아야 되는데 화합물 B D 투에서각 이온의 전자 배치는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얘를 보면 b 는 지금 십삼족이고요. d 는 지금 십칠족이에요. 네온의 전자 배치를 이루려면 얘는 전자 세 개를 잃어버려야 되고 얘는 전자 하나를 얻어야 해요. 얘가 세 개를 잃어버리면서 얘가 얘가 세 개를 전자 세 개를 잃어버릴 때 얘는 전자 하나를 받는데 얘네가 화합물을 이루려면 B 하나일 때 d 는세개 존재해야 하는. 거죠. 따라서 얘는 비디투다라고볼 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2번을 보면 지금 B는 10, 아 지니는 이족 원소거든요. 그럼 전자 두 개를 잃어버려야 내용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겠죠. 그리고 지금 D는요 전자 하나 얻으면 돼요. 따라서 B 하나에 D가 두개 있는 요러한 구조입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우리 친구들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는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그림은요. 분자 XY3의 화학 결합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라고 하고 지금 요렇게 모형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먼저 보면 X 그리고 Y3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 얘가 일단 X고 얘가 Y 세 개라고 했으니까 얘가 Y구나.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전자를 공유하면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고 있거든요. 공유 결합하고 있는 거예요. 공유 결합에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만큼 내놓아야 한다고 했어요. 얘는 지금 두 개의 전자 배치로 안정한 상태거든요. 그 말은 하나는 Y가 내놓은 거고 하나는 X가 내놨다는 거예요. 그 말은 Y는 원래 전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 하나 전자 수와 양성자 수 같으니까 그럼 원자번호 1번인 얘는 수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찾아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전자는 이거는 Y 거라고 생각하고 얘도 Y 거 얘도 Y 거. 그럼 X가 전자 몇 개인지 찾으실 수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인 거예요. 아 그럼 얘는 지금 내온 원자번호 칠 번이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요 정도 정리를 하고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Y의 양성자 수는 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죠? 우리 수소로 찾은 거예요. 얘는 양성자 수일 원자번호 일 번의 수소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니은에 보면 XY3의 분자 한 개에는요 공유 전자쌍이 세개 존재하니에요. 그렇죠? 여기 보면 공유 전자쌍 여기 하나, 여기도 두 개, 여기는 여기도 세 개. 그래서 지금 세개 존재합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맞는 복이다라고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급 볼게요. 어, 지금 x2 분자에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어, x2라고 하는 거 우리 네오 어, 질소로 이미 찾은 건데 혹시 질소를 찾지 않았더라도 얘 지금 원자가 전자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섯 개거든요. 어쨌든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어야 해요. 그러면 얘는 다섯 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똑같은 자기 와 함께 여덟 개를 이룬다라고 하려면 요렇게 세 개의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질소 요렇게 되어야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x 분자에서 x 원자 사이의 결합은 공유 결합입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네 지금 공유하고 있는 거 맞는 맞는 보기가 되니까요. 디귿까지 옳은 보기가 돼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을 골라준 4번을 정답으로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문항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요, 자유낙하하는 물체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비교하는 실험이다라고 하고 실험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과정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수평면으로부터, 여기로부터요, 0.8m의 높이의 쇠구슬 발사 장치를 수평하게 지금 설치를 했대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나를 보면 쇠구슬 A, 이쪽에 있는 이 쇠구슬은요. 자유 낙하하고, 자유 낙하라고 하는 것은 이 물체가. 중력만 받아서 낙하하는 운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물체는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이 작용해요. 아 그러면 이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질량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중력은 일정하게 작용할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에요. 지금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면 결국 속력은 어떻게 될 거예요? 증가할 거예요. 근데 속력이 증가하는 건힘 때문이죠. 근데 그 힘이 일정하되 그 말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할 겁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유낙하운동할 때 어떠한 이야기를 같이 했었냐면 이 자유낙하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체의 질량과는 관계가 없다고 했어요. 왜냐, 질량이 작은 애는 살살살 끌어당길 거고 질량이 어마무시하게 큰 애는 더큰 힘으로 확 잡아당길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물체는 그 물체의 질량과는 관계 없이 떨어지는 비율은 동일할 겁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질량이랑 관계없이 지편에는 동시에 도달할 겁니다라는 내용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비는요 수평 방향으로 발사해서 포물선 운동을 하도록 요렇게 장치를 했대요 자 그리고 나면 다를 볼게요 쇠구슬 발사 장치를 작동을 해서요 에이와 비가 동시에 운동을 시작한 순간부터 에이비가 각각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낙하 시간과 비의 평균 도달.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다의 결과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의 결과 보니까 a가 0.4초 걸렸대요. 자 그러면 얘가 밑으로 지금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중력이에요. 근데 여기 B의 물체도 보면 얘가 지금 수평 방향으로 발사를 시켰는데 이 물체도 질량을 가지고 있고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는 지구 정신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이 작용한다고 했다고요. 그럼 우리가 수직 방향으로만 생각하면 A든 B든 이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지금 중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중력만 받아서 낙하하는 운동 그 물체의 질량과는 관계가 없이 얘네는 동시에 지면에 도달할 겁니다. A가 0.4초 걸렸다면 당연히 B도 0.4초 걸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물체의 운동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A 같은 경우에는 수평 방향으로의 운동은 없지만 B는요. 얘를 발사 장치를 통해서 수평 방향으로의 운동이 있기 때문에 그두 개의 합인 포물선을 그리는 운동으로 표시가 된 겁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B의 수평 도달 거리를 보면 발사장치에서 출발한 이후부터는요, 이 물체에 어떠한 힘도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건 속력이 변하지 않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 그걸 등속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럼 얘는 등속 직선 운동해야 합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0.4초 동안 얘는 1.2m를 가서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A와 B는 지면에 동시에 도달하는 겁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라를 볼게요. 수평면으로부터 세구슬 발사장치에 높이만 바꿀 거래요. 높이만 변경을 한 다음에 나와다의 과정을 반복합니다. 근데 결과를 보니까 라의 경우에는 지금 0. 라의 경우에 a가 0.6초 걸렸대요. 그럼 여기서 하나 알수 있는 건 시간이 더 걸렸다는 건 낙하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렸대요. 왜요? 어? 얘 높이를 높였거든. 그렇죠 높이를 높이니까 얘가 더 오래 걸린 건데 그렇다고 해서 얘는 더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아니죠.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린다라고 한다면 얘네는 둘다 지금 수직 방향으로는 똑같은 자유낙하 운동하는 거예요. 둘다 중력만 받아서 낙하하는 거예요. 얘네는 떨어지는 비율이 같을 거고 결국에 지면에는 동시에 도달할 겁니다. 얘가 0.6초 걸렸다면 얘도 당연히 0.6초 걸려야 합니다라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다만 비의 평균 도달 거리를 생각하면 얘는 계속 지금 등속 직선 운동하는 거예요. 1초에 이만큼 가고 이그다음 1초. 초에도 이만큼 가니까 이만큼 가고 그 다음 일초도 에또 똑같은 거리를 가고 근데 지금 낙하하는 시간이 길어졌다고요. 그럼 그 시간에 비례해서 더 많이 수평 방향으로 이동했겠죠. 따라서 기억에는 적어도 1.2m 보다는 더 많이 갔을 겁니다. 왜요? 수평 방향으로는 지금 등속 직선 운동하는 거니까 되셨죠. 자 그럼 우리는 기억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에서 낙하하는 AB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같네요. 그렇죠? AB에 지금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 같은 방향인 거예요. 그럼 기억은 맞는 보기. 니은 볼게요. 기억은요. 1.2m보다 크대요. 그렇죠? 이거 우리가 찾은 겁니다. 디귿 볼게요. 수평면에 도달하기 직전 A의 속력은 다에서와 라에서가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어 다와 라에서 보시면 높이가 달라요. 지금 이 속력이 일 일정하게 증가할 거라고 했거든요.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계속 일정하게 증가할 거예요. 근데 얘는 0.4초 낙하했고 얘는 0.6초 낙하했다고요. 시간이 더 길게 낙하했다는 건 그만큼 속력이 더 많이 증가했을 겁니다. 따라서 지면이 도달할 때 다와 라에서 속력이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디귿이 틀린 보기가 돼서요. 정답은 기억과 니은을 골라준 3번을 정답으로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마지막 문제가 우리 친구들 조금 까다로웠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보면서 내가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과 함께 20번 문항까지 모두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긴 시간 너무너무 수고가 많았고요.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시면서 나의 실력을 찾아가는 시간으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설한 김청이였고요 우리는 또 다음 기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